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2040년부터 휘발유와 경유차 판매를 중지하기로 하면서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. 그렇다면 전기차의 성능은 어디쯤 왔을까요? 심우섭 기자가 전기차를 직접 타봤습니다. 전기차의 생명은 주행거리죠. 이 차는 1회 충전에 383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차량을 타고 직접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전기 모터인 만큼 조용하고 가속 페달의 반응도 빠릅니다. 가파른 언덕길도 거침없이 오릅니다. 이 차량이 내리막길에 접어들면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게 됩니다. 충전을 하기 위해 주변의 대형마트를 찾았는데 이 차량의 충전기 타입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. 차값은 4천만 원대지만 친환경 전기차에 주는 지원금 혜택을 받아 2,600만 원 선이면 살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생산 대수가 워낙 적어 올해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. 앞선 차량이 준중형 전기차라면 이 전기차는 고성능 스포츠 세단입니다. 앞과 뒤에 두 개의 모터가 달려있는 전기차 유일의 4륜구동 방식입니다. 400마력이 넘는 힘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초대에 주파합니다. 순식간에 온몸이 시트에 파묻힙니다. 한번 충전에 378km를 달릴 수 있지만 역시 10시간 가까운 충전 시간이 문제입니다. 1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소는 전국에 7곳밖에 없어 일반 충전소를 찾아가면 한참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1억 원 전후에 비싼 가격도 큰 부담입니다.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모두 아마 다양한 전기차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10시간 이상 충전 시간이 소요되던 차들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기 때문에 퍼스트카로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늘어나는 주행거리, 충전시설의 확충 속도로 볼 때 전기차가 도로의 주인공이 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. SBS 심우섭입니다.